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리 보는 2019년 핵심 테마 첫 번째 시간으로 5G 관련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뭐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지만 이제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 그런 것들 좀더 담아서 엑기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마주를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 조금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보면 우량주나 대형주 좋아해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예전처럼 그냥 잡주니 많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뭔가에 대해 뭐랄까 이제 배우면서 정확한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이 종목군들도 그 안에서도 우량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좀더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이론적인 부분도 꼭 귀담아 들으시면서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5G라고 하는 것은 초고속성, 초저지연성, 그리고 초연결성이라는 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고속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초저지연성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버퍼링 걸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 빵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곧장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대응답 대기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곧장곧장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제 초저지연성이라고 합니다. 초연결성은 내가 지금부터 우리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 이 물건물건마다 이제 다 인터넷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루 우리 집 안에서도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다 접속을 할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많은 다중 접속에도 불구하고 망이 유지가 될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초연결성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이 접속이 되면 스피드가 느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연결성이라는 부분 자체는 바로 이 5G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제 초저지연성이 돼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바로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라고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변경시켰어요. 근데 거기 응답시간이 느리다 생각해보세요. 앞에 차가 있습니다라고 인지를 딱 하는 순간에 곧장 커버를 탁 돌려야 되는데 인지를 했는데 한 10초 있다가 커버를 돌렸다 생각해보세요. 사고 납니다. 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의 기본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초저지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좀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일부터 B2B,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죠. 기업 대 기업 간의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SK텔레콤은 가장 먼저 서비스를 한 곳이 어디냐? 이제 명화공업이라는 곳이에요.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 벨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 자동차 부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갈때 여기 옆에 이제 카메라를 막 달아놔요. 그러니까 순간적 카메라들이 여기에 딱 지나갈 때 팍팍팍팍팍 찍거든요. 그럼 그때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딱 보는 거죠. 여기가 불량이다 아니다를 즉각즉각 딱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라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침침해지면 이칼때 지나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무인 검사를 하는 장비에 우리가 서비스를 시작했던 게 바로 SK텔레콤. 바로 공장 자동화를 뜻하는 거예요. LG 플러스 같은 농기계, 그리고 KT는 인공지능, 안내로봇에 이 부분, 잠실 롯데타워 있습니다. 여기에 납품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아니,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공장 자동화 등이 다 5G가 일단은 돼줘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말만 4차 산업혁명이지 4차 산업혁명하고 소득주도 성장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어요.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5G예요. 녹색 성장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자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여기에 필수 조건이 바로 선결되는 조건이 바로 5G라는 걸 그렇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나뉘는데,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잠깐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G를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리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단어도 헷갈리고요. 전문적으로 통신업종에 대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가 아니면 이게 엄청 헷갈려요. 자,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꼭 집중하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5G를 할 때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기지국을 만들어야 돼요. 산꼭대기에 기지국을 세우잖아요. 그럼 기지국을 먼저 심어야 됩니다. 그럼 그 기지국을 심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여기가 좋은 여건이 형성되는지 아니면 저기가 좋은 여건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계측 장비라고 해요. 이걸 계측을 한다는 거예요. 측정을 해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계측 장비 이 업체가 바로 이노와이어리스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지국을 세웁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이제 기지국이. 이 원스텝이 이제 기지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기지국 대 기지국 간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겠죠. 그럼 거기 안에서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매를 서주는 애들이 바로 중계기입니다. 중계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중간에 중간 매개체 여기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지국을 세워서 여기 안테나를 붙일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안테나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바로 원스텝이, 여기 원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다 기지국하고 안테나하고 중계기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장비들이 설치가, 선로가 설치가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장비주들이에요. 광 네트워크 장비. 이게 2스텝입니다. 2단계. 그럼 이 네트워크 장비주들이 이렇게 자자자자 선로를 다 깐단 말입니다. 깔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놔둬요? 아니죠. 유지 보수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것을 검사 장비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부하고 안 걸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몰 쉘 작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이런 부분 자체에서 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보안이 필요하겠죠. 3단계는 보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관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한 것이 바로 보안관, 보안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보면 일단은 통신 관련해서 업체는 바로 아시다시피 SK, LG, KT 이 세 가지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를 납품하는 곳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 볼까요? 봐요. 우리만 관심이 없었지, 여러분만 관심이 없었지,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제피모건 헬스케어,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저것들끼리 이미 주가는 이만큼 올라놨어. 아까 이노와이어리스 계측 장비 업체라 했죠. 신고가가 있어. 이유 없이 신고가가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저것끼리 다 해먹으려고 작정하고 덤빈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본 거야. 저는 물론 이걸 고객분들하고 같이 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왜 올라갔는지 모를 거 아니야. 계측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주가 올랐던 거예요. 응? 그럼 지금 기지국 중계기 관련한 업체 계속 볼까요? KMW. 이미 뭐 소위 하는 말로 이질할 만큼 올랐습니다. 방송용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려서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RF, HIC, A스테크 마찬가지고요. CS, 삼지전자까지 이런 종목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네트워크 장비인데, 광네트워크 장비도 호이버 보세요. 시동 걸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이 바닥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착 올려놨어요. 그림 착 이쁘게 만들어 놓죠. 자, 보십시오. 라이트론 유비코스. 자, 신고가 갔다가 또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또 뽑아내는, 뭡니까? 위치적인 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죠? 라이트론. 어때요? 탁 돌파하기 직전까지 탁 한번 딱 해놓죠. 지금 보면 광네트워크 장비주들이 다 이런 모양이에요. 방금 봤던 코이버부터, 코이버도 어떻습니까? 요 자리를 기준으로 다 요 모양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다음에 유비코스, 딱 요렇게 딱
시간 딱 잡아놓고, 라이트룸도 딱 시간 딱 잡은 요 입당 할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 우리가 이 막차 타면 막차라도 타야 되는 여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지금 언론도 여기에 포커스를 안 맞춰서 그렇지 이게 지금 CS2019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뭐랄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에요.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권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솔루션 제가 14,000원 또 강조했던 종목권 지금 17,800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미 박스권 돌파했잖아요. 좀 이제 신고가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5G 관련주에 대해서도 꼭 관심을 가지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지국 중계기 요것과 그리고 광내토크 정비에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요거는 그 다음입니다. 금사는 계측 장비는 이미 올랐고요. 그리고 보안은 아직까지는 안 올랐어요. 이런 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5G에 관련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함께 공부를 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